예, 안녕하세요. 노션 사용법을 발표할 소프트웨어학과 남규성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션의 사용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노션은 어떤 서비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션의 사용 환경 그리고 PC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션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션은 팀과 함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작업 및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이를 팀원 모두가 공유 및 공동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 작업을 할수 있는 도구로 개인 작업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사용법을 설명할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션을 사용 가능한 환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면 모두 사용 가능하며 PC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 다음으로 PC에서 노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원가입을 한 상태이며 회원가입은 구글 및 애플 아이디로 할수 있습니다. 빈 페이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하면 제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제목을 입력하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의 제목이 바뀝니다. 다음으로 노션의 기능을 몇 가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슬래시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기도 표시가 되죠. 명령어 사용 시 슬래시를 입력을 하면 사용 가능한 명령어로 인해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출력이 되는데요. 그래서 맨 윗줄에 입력되는 맨 윗줄에 표시되는 슬래시는 굳이 슬래시를 입력하지 않고도 사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하지 않고도 작성할 수 있으므로 슬래시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텍스트 작성은 슬래시 명령 슬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작성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슬래시를 입력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에 대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출력되며 이제 제목을 여기서 입력을 해볼 텐데요. 제목은 이와 같이 제목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 이전 화면으로 나가서 보면 이와 같이 동영상 제작이라는 페이지가 작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아이콘 바꾸기가 표시가 되는데 클릭을 해보면 이와 같이 아이콘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작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아이콘을 바꾸게 되면 이 페이지가 어떤 뭐와 관련된 페이지인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를 삭제를 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 6개의 점이 있는 이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삭제, 뭐 복제, 전환, 뭐이 페이지의 링크 복사, 뭐 이름 바꾸기, 옮기기와 같이 기본적인 기능을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른 명령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할 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체크박스가 출력이 되며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성을 하고 이게 체크박스를 누르게 되면 이제 확인 이게 완료가 됐할 일이 완료가 됐다는 의미로 체크를 하게 되면 체크박스의 체크와 파란색으로 칸이 채워진과 동시에 해결이 됐다고 텍스트의 가운데 줄이 쳐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침
텍스트도 흐리게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블록이라는 곳에 이제 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표가 출력이 되며 이제 열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맨 끝에 이제 좌측 맨 끝에 갖다 대면 플러스 아이콘이 뜨면서 이렇게 열이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행을 추가하려면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플러스가 표시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누르게 되면 행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열과 행을 동시에 늘리고 싶을 때는 이 모서리 쪽에 새로운 행과 열을 추가하려면 클릭하라는 것이 뜨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 행과 열이 동시에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표를 삭제하고 다른 기능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블록에서 조금 더 스크롤을 내려보면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이제 타임라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타임라인, 지금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므로 기존에 작성된 것이 있는데 새로 한번 다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출력이 되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 이와 같이 타임라인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페이지를 새로 추가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카드, 이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지금 이제 2022년 6월인데요. 이런 식으로 옮겨서 언제 어떤 일정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언제 어떤 일정을 시작을 하고 끝낼 수 있을지 이렇게 카드로 옮겨서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가 지금 16일부터 29일까지 기말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카드 1에 지금 이제 카드 1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방금 화면에 카드 1이라고 출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속성을 더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으로 작성을 하고 이렇게 나가보게 되면 이렇게 기말고사 기간이 표시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기능을 한번 더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그대로 두고, 삭제를 하고 다른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좌측에 슬래시를 입력하고 생성할 수 있는 기능 이외에 이 좌측에 이때 템플릿이란 것이 있는데요. 템플릿을 클릭하게 되면 뭐 디자인, 뭐 학생, 뭐 엔지니어링, 인사, 마케팅, 개인,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리고 뭐 프로덕트 관리, 영업이나 지원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에 맞는 여러 가지 템플릿을 노션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로드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작업을 이렇게 누가 하고 뭐 어떤 뭐 버그가 픽스가 됐다든지 아니면 버그가 있으니 이거를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든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 누가 작업을 누가 하고 누가 관리를 하고 이거를 엔지니어가 누구고 작성을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게
개인이 만들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템플릿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편이라 이대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편리하게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클래스 메모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사용하기를 누르면 이와 같이 새로운 페이지가 생성이 되면 이제 강의 노트라고 출력이 되는데요. 이제 방금 보셨던 화면처럼 이렇게 출력이 되고 뭐 강의 번호별 어떤 강의가 뭐 이번 시간에는 얘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듣고 있는 과목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강의 번호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의 번호는 이와 같이 생성을 하고 강의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뭐 기존에 템플릿에 생성되었던 텍스트가 있는데 이걸 지우고 뭐첫 번째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랩0315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그날에 무엇을 배웠는지 이게 복습과 이제 시험 기간 전에 한번더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할수 있도록 이날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그리고 반복 학습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시험 대비할 때 굉장히 좋고 나중에 언제 이 자료가 솔직히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뭐 면접이나 기술 면접을 대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물론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내가 공부한 것들 뭐 인강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노션에 굉장히 많고요. 이 이외에도 이제 템플릿 이제 학생의 이제 클럽 홈페이지라는 템플릿이 또 있었는데 이걸 또 생성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뭐 클럽 홈페이지, 일반적으로 이제 동아리나 소확회 같은 경우 개인 페이지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크게 쓸모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서 보통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그런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기능적인 한계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마침 노션의 클럽 홈페이지 기능이 있는데 이걸 사용해 보면 뭐 클럽 미션, 뭐 회원, 예를 들어 회원을 클릭해 보면 뭐 회원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멤버, 뭐 회장, 멤버 이런 식으로 등급도 확실하게 나눌 수가 있고 뭐 재정과 후원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동아리에서는 재정과 후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클럽이라는 것이 활용이 될때 어디서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계 처리도 충분히 할수 있고 이번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뭐 홍보 자료 뭐 외부 연락처 예를 들어서 담당 교수님이라던가 아니면 회장 아니면 부회장의 연락처를 충분히 여기서 공유를 할 수가 있으며 뭐 중간중간 동아리 회의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여기 갤러리 뷰라고 나와 있는데 뭐 연례 수련회라 나와 있지만 보통 동아리나 소확회끼리 MT를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언제 이렇게 언제 출발을 했고 그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보통 이벤트 리더라고 하면 회장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행을 계획을 하거나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동아리원이 다 같이 작성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을 노션에서 제공합니다. 물론 이 이외에 이 템플릿을 사용을 하면서 당연히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뭐 페이지를 만들어서 뭐 이번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물론 이 페이지도 추가가 가능하고 표도 추가가 가능하고 그리고 방금 보셨던 뭐 타임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노션 안에 있는 기능을 굉장히 자유자재롭게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활용도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활용법을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개인이 작성을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션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툴이고 그리고 미래의 단체 활동, 팀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 자료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매우 좋은 툴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션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